저는 정치학 전공자인데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관심사를 갖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접근을 많이 활용해서 제 논문 작성이나 연구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수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책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이나 또 이제 정책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여러 뭐 교수님들과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생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스터 주제는 농작물 재해 피해 현황과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기존에는 그냥 PPT로 준비해서 뭐 2, 3분짜리 발표를 진행했었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경험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도 알게 되고 제가 발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주제를 했고요. 저희 1차 피드백 때 교수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의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이렇게 최종 발표도 포스터 세션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쿠빅에 속한 팀인데요. 저희 팀의 주제는 한국의 미래 ODA 시행 방향에 대한 제언이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개발 협력과 ODA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KDIS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이라면 국제정책이나 ODA에 관련된 내용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포스터 세션이 처음 참여해 봤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보면서 KDI 스쿨과 연결된 다양한 정책을 데이터로 다뤄봄으로써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주제가 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subjects that have been discussed here on the posters are really interesting. We have current issues, the Russia-Ukraine, the trade, world trade, and even just the weather. So I think the data science that has been used to display these posters is really interesting. 제가 여기서 맡은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 지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완결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막상 뭐 논문을 쓸 때나 그때가 돼서 시작하려고 하면 좀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같은 클래스에서는 실제로 거의 1:1 미팅을 계속 매주마다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나 어떠한 알고리즘들을 실제 어떠한 자기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푸는 데 적용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업 중에 배우기 되게 힘든 어떤 암묵적인 지식들,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더 이해도가 쉽게 되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듣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사실은 좀 더 도제식으로 잘 알려줄 수 있게 되고 학생들도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결해가면서 포스터라는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아카데미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맡은 Machine Learning for Social Scientists라는 수업은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머신러닝의 이론과 방법론들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를 보고 또는 강의 슬라이드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 포스터 세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과제를 직접 발표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박재혁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수업을 들었고요. 그 수업에서 이제 한국의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제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텍스트 애널리시스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핀테크를 위주로 뭐 메인 리그레션을 돌리고 있고 핀테크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국토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학계 쪽 진출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I plan to take a machine learning course and this project has inspired me to take the next semester this course.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팔러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를 더 낫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이 기회였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학생들의 이제 연구 의욕,
학습 의욕을 더 고취시킨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